자,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. 전화 주셨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?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? 4만 주문에 5%요. 5% 들어가셨고, 오늘 네. 종가 1% 넘게 하락했습니다. 37,450원. 손실 크진 네. 않으세요. 네. 네. 어떤 부분 아, 도와드릴까요? 제가, 그게, 방송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계속 내려갔었다가 어제 들어오는 거예요. 좀산 지가 오래됐거든요. 네. 예, 근데 어제 막 올라오길래, 이러 또 팔아야 되나 싶었는데, 방송 한번 제가 잘 몰라가지고, 네. 예,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신청했어요. 네, 언제든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요.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 두세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네. 제가 좀더 살까도 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략 전문가님께 짜드리겠습니다. 예, 여쭤보려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분께서 오늘 예. 손절을 할까도 고민을 하셨고, 또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 고민도 드셨던 만큼 아마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. 예. 어떻게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? 자, 이 미래컴퍼니는 일단은 뭐 장비 업종으로 분류는 되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장비 때문에 움직이진 않고요. 로봇 때문에 움직입니다. 자, 요거는 우리나라에 보면 저 로봇 저 의료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미래컴퍼니가 있고 뭐 큐렉스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. 자, 이 미래컴퍼니는 복강경 수술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에요. 복강경은 그런 거죠. 절개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최소한만 절개를 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이렇게 넣어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. 벌써 제가 이 미래컴퍼니를 2000 그때 17년, 18년 이때도 뭐저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뭐 이런 데서 계속 그이 복강경 수술 로봇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거기 데이터 실험을 하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열릴 때도 된것 같아요. 자, 이 미래컴퍼니 말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.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큐렉소 같은 경우는 무시장 올랐습니다. 자, 보시면 요게 큐렉소인데요. 자, 3월 달에는 같이 이렇게 한번 땅 치는 모습이 나왔어요. 같이 땅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, 아까 미래컴퍼니도 3월 달에 이렇게 쭉 치고 올리는 모습이었죠.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,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,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, 어제, 예, 뒤늦게 큐렉소보다 좀더 늦게 움직인 겁니다. 그리고,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다른 쪽 장비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. 자, 지금 뭐, 작년 기준으로, 영업이익이 한 255억 정도 났고요. 그 다음에,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줄긴 줄었습니다. 이익이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, 어쨌거나 1분기에도 한 45억 정도는 벌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돈은 번다라는 얘기입니다. 다른 쪽에서. 의료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되겠죠. 자, 올해 아마 삼성 쪽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일 것 같은데요. 뭐 이렇게 입고 보행하는데 딱 착용을 하면 보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로봇일 것 같아요. 자, 그런 쪽을 아마 출시를 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의료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. 시청자님 추가로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이게 저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어좀이 122평선 요 연두색선이 122평선입니다. 자, 요거는 좀 지켜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. 요 122평선 근처 정도,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하셔야 되고요. 지금 비중이 5%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도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뭐한 3만, 그 가격대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이 평선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있는 가격대가 뭐 31,900원 정도인데요. 요게 좀 올라온다 싶으면, 한 3만, 5천 원 근처 정도?
3만 5천 원 아래 구간, 그 정도 구간까지는,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, 뭐 좀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, 한 3만 5천 원 아래 구간 정도, 그 정도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일단 뭐 갖고 계신 거는 보유를 해 보시고요. 근데 지금 여기 고점 찍었던 자리 얼마 전에 이 가격대는 여기 뭐 거래량 터진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. 그 가격대는 뭐 한 4만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 정도 그 정도 가격대니까요. 일단 보고 계셨다가 저 보유하신 거는 4만 6천 원 정도 되면 정리를 하시고요. 저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그 부분은 3만 5천 원 아래 구간 정도, 그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? 아니요, 너무 감사해요. 아,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랐는데 너무 네. 잘 알았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 종목 수익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시청자님. 네.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사시면 안 돼요. 네, 알고 사셔야 네. 됩니다. 아니요, 그게 많이 올라갔다가 예. 좀 떨어지길래 예. 아, 그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예. 뭐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산 거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부터는 꼭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, 정말 마음이 담긴 쓴소리였습니다. 시청자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미래컴퍼니입니다. 이렇게 IT 관련 기업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기업들이 의료 로봇 관련주로 변신을 합니다. 복강경 기업 미래컴퍼니 알아봤고요. 추가 매수 3만 5천 원 아래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4만 6천 원에서 7천 원 선까지 제시했습니다.